네, 두 번째 주제는 어드밴스드 트레이트이에요. 트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다른 부차적인 부분들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 제일 첫 번째 주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죠. 아마 385번일 겁니다. 에피소드.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드 타입과 지네릭 타입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요거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385번 아니면 386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예, 그거 프레이트에서 타입, 여기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입니다. 여기 지네릭하고는 좀 다르죠. 지네릭은 밑에 보시면은 임플멘트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임플멘트 할때 트레이트 타입,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티드 타입, 해서 타입 아이템 있고, 요것을 임플멘트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임플멘트 할 수가 있죠. 타입 아이템 equal u32.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u32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이템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u32가 들어가는 거죠. 타입,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을 지네릭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얘와 얘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네릭이 좀더 간편하고 짧고, 그런데도 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에피소드 385번에서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폴트 지네릭 타입 파라미터 있어요. 이거 뭐냐니까, 이건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두 개를 합쳐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 있고, 그리고 지네릭 타입도 있고, 이 둘을 두 개를 같이 쓰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두 개를 같이 썰므로 해서 또 생각지 못했던 효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효용이 바로 요 디폴트 지네릭 타입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퍼레이트 오버로딩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요.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 요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디버그에서 파셜 이퀄 딜라이브, 요거는 우리 조금 있다가 여기에 매크로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스트럭트 하나 있고, 그리고 애드를 포인트에다가 임플멘트한 거예요. 애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스탠다드 오퍼레이터즈 애드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에서 임플멘트하게 되는 거, 요게 오버로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덮어 쓴단 말이에요. 덮어 썼는데 어떻게 덮어 썼느냐니까 아웃풋 포인트. 이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웃풋이란 말과 포인트란 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정한 것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아웃풋이란 말이 표시가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포인트라는 말을 대신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elf x, self y, other x, other y. 요거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할때 요거 많이 씁니다. 머신러닝 할때 벡터 계산할 때 요거 많이, 매트릭스 계산할 때 이걸 많이 쓰게 돼요. 어쨌거나 구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돼요. add, point, add. 요 add죠. add, trait, add입니다. trait, add이고, 그리고 trait, add 속에 있는 function, add를 이렇게 임플멘트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포인터, 다이 포인터, 요게 오브로딩, 요게 오퍼레이터 오브로딩, 오퍼레이터 오브로딩. 간단하죠? 간단한 개념이고,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거, 요게 이제 디폴트 지네릭 타입 파라미터 있잖아요. 디폴트 지네릭 타입 파라미터, 뭐 말이 되게 긴데, 요건 어떤 개념인지를 또 밑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밀리미터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있고, 미터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있어요. 얘도 상당히 재밌죠. 그냥 엘리먼트가 하나인 투플입니다. U32예요. 그냥 U32로서 밀리미터즈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새로운 데이터 타입, 밀리미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미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 또다시 애드를 가져왔습니다. 애드를 가져와서 또다시 오브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퍼레이트 오브로딩 이전과 동일하죠. 동일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니까 앞에 여기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type output has millimeter가 있습니다. 이것은 type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이전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주제 요거잖아요. type ite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associative type이라고 표현했나요? 그죠? associated type. 여기서 associated type이고 그리고 그 associated type과 더불어서 뭐가 있나요? type generic도 있어요. generic type도 있어요.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어떻게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요게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일단 output 대신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리미터. 그죠? 밀리미터 앞으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거기는 밀리미터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웃풋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아웃풋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타입 밀리미터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터도 쓰고 그렇지 미터와 밀리미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니까 밀리미터 단위의 무엇과 그리고 미터 단위의 무엇을 서로 합치려고 한다면은 이 단위를 서로 환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터 단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터 단위의 경우에는 곱하기 1000을 해줘야지 밀리미터랑 서로 계산이 단위가 맞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add인데 add는 기본적으로 셀프가 들어오고 셀프 다음에 두 번째는 other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잖아요.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두 번째 것은 미트라는 거죠. 그렇죠? 미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요것을 쓰라는 겁니다. 요 미터즈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방식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은 미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미트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얘도 셀프도 밀리미터이고 아들도 밀리미터죠. 왜냐니까 밀리미터를 위한 임플리멘트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아들이 미트인 경우에는 요걸 불러서 쓰라는 거예요. 그죠? 요 경우입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건 디폴트가 아니에요. 디폴트가 아니고 디폴트는 어떤 게 디폴트냐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이 디폴트가 나올 예제가 예, 요게 디폴트입니다. 그죠? add라고 트레이트죠. add는 트레이트이고 그리고 type output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rhs는 self 요게 디폴트란 말이죠. 그럼 rhs가 뭐냐니까 요 rhs가 등장하는 곳이 rhs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generic이에요. 그죠? generic 지정입니다. 똑같은 generic입니다. rhs x도 보이고 또 x도 보이죠. 그죠? 그리고 output은 또 여기 output 보이고 여기서 output 보이고 얘와 얘가 이제 같은 타입이 될 것이고 얘는 얘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셀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게 디폴트입니다. 그죠? 이꼴 셀프 되어 있는 게 디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add라고 하는 것이 있고 add 옆에 요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니까 셀프가 얘 두 번째 아규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디폴트입니다. 이게 디폴트 제너릭 타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 디폴트를 덮어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디폴트를 덮어 쓰는 거 오버로딩이죠. 그것도 오버로딩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필드로 뭔가를 덮어 쓰게 되면은 얘는 셀프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 쓰는 거죠. 그죠? 셀프라고 한다면은 밀리미터가 셀프가 되겠죠. 근데 셀프가 아니라 미터를 넣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버로딩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것이 이제 좀 뭔가 트레이트의 어드밴스드 트레이트 개념들이에요.